야, 이거 샤이 보이즈 스케줄 때문에 매니저 애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야. 이러다가 그 헬기 전세내가지고 지방 행사 돌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형님, 음반 판매도 계속 1등입니다. 아니, 근데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는 왜 1등을 못하는 거야? 아, 왜? 그거 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 아니, 문제가 뭐예요? 1등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1등하는 노래가 양숙희가 부르는 영원한 사랑인데, 양숙희네 사장이 박광렬이잖아. 어? 걔가 방송국 PD들한테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고 있거든. 아니, 무슨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아, 그럼 뭐 뇌물을 받아먹고 순위를 조작한단 말이야?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 순위를 결정하는 게 음반 판매에다가 엽서짓게인데, 엽서짓게는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이 봉투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앞으로 MBS에 우리 빛나라 가수들 출연시키지 마세요. 뭐? 아니, 강 사장, 아무리 억울해도 그거는 아니지. 한번 미우탈 벗기면 듣고다 CD도 많다니까. 이거 지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돼요. 샤니보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한테도 문제가 될 거고. 형님,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방송국 상대로 싸움을 거는 건 좀 무모한 것 같습니다. 네. 저 미연이에요. 지금 좀 뵐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이번 영화 극장 개봉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 지금 갈게요. 아, 저 강 사장, 지금 MBS에서 유창희가 스페셜 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취소해? 재영 씨한텐 내가 직접 양해를 구해볼게요. 아니, 아씨, 미치겠네 이거. 어쩌냐 이거? 어? 야, 설득한다고 강 사장이 말을 듣겠냐? 이왕 말 나온 김에 누가 깨지는지 한번 들이박아보자. 무슨 일이야? 국도극장에서 우리 영화 대신 태양영화사 영화를 걸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아니, 이미 우리 영화 개봉관으로 협의를 다 마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명국이가 문공부까지 동원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철원 회장이 직접 나선 것 같아요. 태양영화사 상영 끝나고 우리 영화 개봉하도록 하죠. 예? 아니, 이대로 밀린 거 억울합니다. 다른 개봉관이라도 잡아서 맞불을 놓자고요. 나 자신 있습니다, 강 사장님. 우리 영화가 자신 없어서 미루자는 거 아니니까 다른 오해 할 거 없어요. 지금 태양영화사는 빨리 영화 개봉을 서둘러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지방 흥행업자들하고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지금 무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쪽 급한 사정에 휘말려서 우리 영화 개봉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아예 후반 작업을 확실하게 해서 영화 개봉하자고요. 네, 그렇게 준비할게요.